안녕, 새 집 보러 왔다. 어떤 집 보러 왔냥? 내가 좀 까다로운데 괜찮냥? 개똥상 경력만 7년. 믿고 말해보라냥? 좋다, 밀어본다냥. 흥이 많은 스타일이라 평수가 좀 넓고 룸은 6개 정도면 되겠다. 뛰어다녀도 튼튼하지만 투박하지는 않게, 그렇다고 화려하지는 않으면서 깔끔했으면 좋겠다냥. 피부가 좀 예민해서 좋은 소재로, 그리고 쉴 때는 세상 아늑하면서 재미있는 라이프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집이면 좋겠다냥. 입을 확 그냥 찢어버려. 뭐라 했냐? 아무것도 아니다냥. 그런 집이 딱 하나 있지. 이리 와보라냥. 벌집 캣타워라고 들어봤냥? 벌집 캣타워? 일단 외관은 세련되고 깔끔해서 좋아 보인다냥. 벌집 모양으로 다양한 모양의 룸이 있다냥. DIY로 취향에 맞게 변형도 할 수 있고, 살다가 좋으면 확장도 할 수 있는 모듈 시스템이다냥. 와우! 레알 신박함! 핀란드산 자작나무 100% 천연 소재로 피부병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옹. 내구성은 두말하면 입만 아프다냥. 거기에 UV 코팅 처리가 되어 있어서 방수 걱정도 끝! 스택과 해먹, 서포트, 사이드 와이드 루프와 같은 액세서리를 추가로 달 수 있어서 운동, 놀이, 휴식 등 한 집에서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즐길 수 있지. 한번 누워보라냥. 안락하고 너무 편하다옹. 이 캣타워 이름이 뭐라 했냐? 몬도미오 벌집 캣타워다냥. 몬도미오 캣.